안녕하세요. 호통이네 집입니다. 이번에 같이 하실 영상은 봄맞이꽃, 단면수세미, 그리고 티코스터로 이용 가능한 디자인 되겠습니다. 이 수세미의 특징은 이렇게 뒷면을 먼저 떠서 앞면, 뒷면의 첫째 단과 앞면 첫째 단이 똑같아요. 이 첫째 단끼리 합치면서 꽃을 뜨고 마지막 단때 뒷면 전체를 합쳐주는 그런 방식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컬러가 뒷면 하나, 노란색 둘, 셋, 그리고 흰색 넷, 초록색 계통 다섯 이렇게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파트 2에서는 호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호빵으로 뜨는 법 보여드릴 건데 보시면은 여기 마지막 단 직전 단까지 똑같이 떠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뒷면을 뜨지 않고 그냥 앞면만 떠서 호빵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호빵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파트 1에서 뒷면 먼저 뜨고 앞면에 첫째 단 떠서 꽃 합치면서 꽃을 뜰 건데 호빵은 뒷면 빼고 그냥 첫째 단 앞면 떠서 그대로 꽃을 만들고 자, 뒷면 없죠. 호빵 스타일은 뒷면 없습니다. 만들어서 단면 맨 마지막 단그전 단까지 떠서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반실로 뜨는 법 보여드릴 건데, 코바늘은 3.5mm 6호 바늘 사용했고요. 그리고 작은 사이즈 코바늘 있으시면 꼬리실 감추실 때 편리하십니다. 그리고 가위 필요하세요. 그러면 먼저 뒷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바늘에 선택하신 칼라의 실을 가지고 오셔서 짧은 실을 위쪽, 긴 실을 밑으로 이렇게 코바늘에 딱 걸고 잡고 긴 실을 짧은 실 위로 포개서 붙들고 코바늘에 긴 실을 걸어서 꺼내 오면 이렇게 매직링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붙드시고 사슬을 하나, 둘, 셋 주시고 한번 감아 긴뜨기를 링 안에 14번을 더 합니다. 그러면 사슬 기둥, 한길 대신 올린 사슬 기둥 포함해서 총 15개의 한길 긴뜨기가 생기는 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감아서 링에 바늘 넣고 실 꺼내면 이렇게 하나, 둘, 세 가닥 생기죠? 두 가닥 빼주고 또두 가닥을 두 번째로 빼주면 이것이 바로 한길 긴뜨기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한 번, 두번 했어요. 그러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런 식으로 링에 걸어서 총 15개 만들어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슬 기둥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개 다 만들어 오셨으면 처음 시작한 사슬 기둥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실 걸어내서 빼뜨기로 연결하고 처음에 매직링 만들었던 꼬리실을 잡아 당겨 주시면 이렇게 구멍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요게 풀리지 않도록 처리를 해줄게요. 한번 매듭을 이렇게 꽉 주시면 더 이상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뒷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빼뜨기를 연결한 상태에서 보조샷을 하나 주시고 같은 코에 바늘 넣어서 실 걸어내면 하나 두 가닥 됩니다. 짧은 뜨기 하고 사슬을 하나 둘 셋 네 개 주시고,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사슬 기둥 코에다 했죠. 그 다음 한 길코 하나, 그 다음 한 길코 둘, 그 다음 한 길코 셋, 세 번째에 짧은뜨기 해주고 또 하나 둘 셋 넷 하고 또 하나 둘 세 번째 코에다가 또 짧은뜨기 또 하나 둘 셋 넷 하고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또 짧은뜨기 또 사슬 하나 둘 셋 넷 하고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 또 하나 둘 셋 넷 하고 하나 둘 지나면 처음 시작한 보조사슬과 짧은뜨기 보입니다. 그럼 이 짧은뜨기 코에다가 바늘 넣고 빼뜨기로 연결. 자, 이렇게 됐죠? 지금 뒷면에 둘째 단 해준 거예요. 그 뒷면에 셋째 단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슬 기둥 하나, 둘, 셋 올리고 세 번째 코를 딱 잡고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 주시고 한 번 감아 긴뜨기를 같은 코에다가 한 번 해줍니다. 지금 V자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하고 다음에 있는 짧은뜨기 코에다가 한 번 감아 긴뜨기를 한 번 하고 또 사슬 하나, 둘, 셋, 넷 주고 또 한 번 감아 긴뜨기 한 번을 같은 코에 한 번 더. 자, 처음에 만들었던 V자처럼 또 똑같이 생겼죠. 그리고 또 사슬 하나, 둘, 셋, 넷 하고 한 번 감아 긴뜨기를 다음에 있는 짧은뜨기 코에다가 한 번. 하고 또 사슬 하나, 둘, 셋, 넷 하고 한 번 감아 긴뜨기 한 번을 같은 코에 더 해줍니다. 또 V자 모양 또 나왔죠?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또 사슬 4개. 자, 이렇게 보시면 한 길 하나 사슬 4개, 한 길 하나 짧은뜨기 코에 하고 그리고 사슬 4개, 이게 한 세트 되겠습니다. 이렇게 짧은뜨기 중심으로 똑같이 반복해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트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세트 더 떠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트 다 떠오셨으면 처음 시작한 사슬 기둥 하나, 둘, 세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고 다음 단 바로 올라갑니다. 사슬 기둥 하나, 둘, 셋 올리시고 세 번째 코 딱 잡고 이번에는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해줍니다. 그리고 한 번 감아 긴뜨기를 같은 코에 한 번 더 해주고 V자 또 생겼죠. 그리고 또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이번에는 다음 한길코로 넘어가서 한번 가마 긴뜨기를 한번 하고 또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처음에 V자를 만들었으면 여기 두 번째 얘는 V자를 만들지 않고 그냥 한길 하나만 해주고 사슬 네 개, 한 다섯 개한 후에 한번 감아 긴뜨기를 그 다음 한길코로 넘어갑니다. 하나 해주고 또 사슬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그러니까 이번 단에서는 사슬이 전부 다섯 개씩 중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전 단에서는 네 개씩이었고 여기 두 번째 단에서도 네 개씩이었어요. 네 개, 네 개, 다섯 개. 이번에는 다섯 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V 하나 또 V 해줘요. 같은 코에 한길 하나 더 하고 사슬 다섯 개, 둘, 셋, 넷, 다섯 하고 V 했으면 그 다음 한길 코에는 한 번만 한길을 해주고 사슬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V 하나 또 V 그 다음에 V로 또 넘어갑니다. 사슬 다섯 개, 셋, 넷, 다섯 하고 한번더 하고 또 사슬 다섯 개 V자 했으면 그 다음에는 한번 해주고 또 사슬 다섯 개. 자, 그러니까 V자처럼 하고 중간에 사슬 다섯 개 끼고 그 다음 사슬 다섯 한 다음에 한 길 한 번, 그 다음 사슬 다섯. 이게 한 세트가 됩니다. 한길 하나, 사슬 다섯, 한길 하나. 같은 코에 또 사슬 다섯, 한, 다음 한길 코에 한길 하나, 그리고 사슬 다섯. 이게 한 세트예요. 마찬가지로 총 다섯 세트 생기게 됩니다. 지금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했죠? 나머지 두 세트 더 같은 방법으로 떠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떠오셨으면 처음 시작한 사슬 기둥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빼뜨기로 연결하고 한번더 빼뜨기를 해서 매듭을 꽉 주시고 실을 잘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뒷면은 여기서 끝이에요. 그리고 요 꼬리실은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갔다, 앞으로 나왔다, 이렇게 사슬 라인을 쫓아서 숨겨주시면 되실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첫 번째 단, 한 길, 매직링에 한길 15개 떴었죠? 앞면에서 이렇게 똑같이 한길 15개 매직링에 떠서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꼬리실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묶어줬어요. 풀리지 않게. 이제는 요두 개를 똑같이 생긴 두 개를 이렇게 합치면서 인사이드끼리 안으로 들어가서 합치면서 꽃을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꼬리진 이렇게 안으로 밀어 놓으면 돼요. 이렇게 합치면서 떠줄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사슬기둥 보이시죠? 사슬기둥. 바로 사슬기둥 오른쪽 공간 안으로 바늘 넣어주시고 뒤에서는 짧은뜨기 보이시죠? 여기 짧은뜨기 한 길 바로 왼쪽으로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앞면 한 길 15개짜리에서는 사슬기둥 오른쪽 공간으로 넣고 뒷면 한 길 15개에서는 여기 짧은뜨기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짧은뜨기 있는 한 길 긴뜨기 왼쪽 공간으로 그리고 짧은뜨기 왼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바늘을 넣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시작할게요.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 꽃의 포인트가 되는 이 부분 꽃잎 전체는 흰색으로 하고 이 포인트가 되는 컬러는 좋아하시는 예쁜 컬러를 선택해서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저는 핫핑크 가져왔어요. 자, 이렇게 놓고 뒤쪽에서 매듭을 딱 잡으시고 이렇게 꺼냅니다. 꺼내서 매듭까지 딱 꺼내서 매듭을 중간에다가 이렇게 홀드하고 앞쪽으로 딱 꺼내서 이렇게 매듭은 중간에 이렇게 실만 깨끗하게 앞뒤로 나오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을 이 상태로 바로 사슬 하나, 둘, 세개 줍니다. 그러니까 앞뒷면이 이렇게 묶어졌어요. 앞뒷면을 합치면서 뜨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감아 긴뜨기를 바로 다음 공간, 요 사슬기둥 바로 다음 공간, 그리고 뒷면도 여기서 시작했으면 바로 다음 공간으로 넣고 실 꺼내서 이 공간에, 같은 공간에 한길 긴뜨기를 총 5개를 해주겠습니다. 한길 긴뜨기 하나, 같은 공간, 둘, 또 같은 공간, 셋, 또 같은 공간에, 넷, 또 같은 공간에 다섯. 자, 이렇게 5개를 해줬으면 바늘만 빼고 지금 이거 사슬기둥 말고 여기 처음 시작한 5개 중에 첫 번째 한길 코에다가 바늘 넣고 마지막 코를 걸어서 꺼내 오면 이렇게 팝콘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팝콘 이렇게 딱 잡아주면 모양 살죠? 이렇게 살리고 실 조절 바로 해서 그대로 한번 감아서 긴뜨기를 그 다음 공간, 뒷면도 그 다음 공간에다가 놓고, 여기 사슬 4개 떴던 거는 뒤로 제껴놓고 이것까지 합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길, 한 개. 해주고 사슬을 여기서 하나, 하나, 둘, 셋, 네 개를 주시고 또한번 감아 긴뜨기를 그 다음 공간 뒷면 보면은 여기 짧은뜨기 있죠? 짧은뜨기 밑에 한길 있고 여기 한길 오른쪽 공간 썼었죠? 그럼 바로 다음 공간 하는데 바늘을 어디로 빼냐면 여기 짧은뜨기 다음으로 빼주세요. 이렇게 빼지 말고 다음으로 빼서 합치면서 한길한개 하고 한번 감아 긴뜨기 5개를 그 다음 공간에 넣고 합치면서 해주죠.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반을 빼고 처음에 다른 공간에 한 개 말고 같은 공간에 한 개를 다섯 개 중에 첫 번째 한길 코에 넣고 끝에 코를 걸어내면 또 팝콘 만들어지고 바로 한번 감아서 다음 공간에 넣고 뒷면도 다음 공간에 넣고 실 걸어내서 한길 긴뜨기 한개 해주고 또 사슬 하나, 둘, 셋, 네개 하고 한번 감아 긴뜨기를 바로 다음 공간 뒷면도 바로 다음 공간인데 바늘은 짧은 뜨기 다음으로 이렇게 빼서 사슬까지 합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합치면서 한길한번 하고 한번 감아 긴뜨기 다섯 번을 그 다음 공간 뒷면도 그 다음 공간 내다가 합치면서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다섯 개 중에 첫 번째 한 길, 그러니까 요한길 말고 그 다음 한 길에다가 넣어서 마지막 코를 걸어서 내면 또 팝콘 만들어지고 바로 한번 감아서 긴뜨기를 다음 공간, 뒷면도 다음 공간에 넣고 합치면서 한길한 번. 또 사슬 네 개. 이런 식으로 지금 공간 세 개를 이용해서 한길 하나, 팝콘 다섯 한길 다섯 개로 팝콘 만들고, 그 다음 공간에 또한길 하나. 그리고 합치면서 하는 거 물론 잊지 마시고. 그리고 사슬 네 개. 이게 바로 한 세트예요. 이런 식으로 총 다섯 세트 나오게 됩니다. 지금 세 세트 만들었으니까 나머지 두 세트도 같은 방법으로 해 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꼬리실은 안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면서 해주시면 깔끔하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빵 나중에 하실 분은 이 뒷면 합치지 말고 그냥 여기에다가만 떠주면 되는 거예요. 합치지 말고 그냥 여기다가 가볍게 떠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끝까지 떠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팝콘 세트 다섯 개다 떠오셨으면 처음 시작한 사슬 기둥 보실게요. 사슬 기둥 이렇게 밀어서 딱 올리면 바늘에 걸리는 부분 마지막 코가 세 번째 코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바늘 딱 넣고 실 걸어내서 빼뜨기로 연결하고 한번더 빼뜨기를 해서 매듭을 주시고 실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꼬리실은 이렇게 뒤로 돌려서 라인 하나 잡아서 매듭 주시고 팝콘 안으로 숨겨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뒷면은 이렇게 그냥 접어서 뜨시면 편하신 대로 이렇게 제끼고 뜨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흰색 실 가져와서 계속 꼬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보시면 꽃이 지금 칼날 들어갔고, 첫 번째 단 꽃잎에서 첫 번째 단, 그리고 두 번째 단 흰색, 세 번째 단 흰색,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팝콘 세트 어디든 상관없는데, 여기 한길긴뜨기 코, 아니면 지금 떴던 여기 사슬기둥 코, 여기에다가 바늘 딱 넣고, 뒤에서 매듭 잡으시고, 실 꺼내서, 매듭 앞으로 빠지지 않게 잘 홀드 하시고, 보조사슬 하나, 두 개 주시고, 한번 감아서, 지금 이 사슬기둥을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나오면, 이렇게 앞 걸어서 뜨게 되는 거예요. 앞 걸어서 한길긴뜨기를 한번 해주고, 그리고 지금 팝콘 모았던 코가 여기 나옵니다. 이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두 번을 해주겠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처음에는 앞 걸어서 한길긴뜨기, 그 전에 보조사슬 두 개 하고, 앞 걸어서 한길긴뜨기, 팝콘 코에는 한길긴뜨기를 두 번, 그리고 이렇게 팝콘을 제끼면 마지막 한길긴뜨기 코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바늘 넣고 한길긴뜨기를 또 두 번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자, 그리고 마지막 한길긴뜨기에다가 한 번 감아서 앞 걸어서 한길긴뜨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앞 걸어 한길 하나, 그리고 팝콘 코에 한길 두 개, 그리고 마지막 한길 코에 또 한길 두 개, 그리고 마지막 한길 코에 앞 걸어서 한길 하나,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주겠습니다. 꼭 감추면서 떴던 꼬리실은 정리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사슬 8개 했으면 다음 꽃잎 넘어가서 같은 방법으로 떠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감아서 처음 한 길에다가는 앞 걸어서 떠주고, 그 다음 팝콘 코에다가는, 팝콘 모았던 코에다가는 한 길 긴뜨기를 한번 두 번 해주고, 또 한 번 감아 긴뜨기 두 번을 마지막 한 길 코에 해주고, 하나, 둘 하고 한 번 감아서 마지막 한 길 코에 앞 걸어서 떠줍니다. 하고 사슬 또 여덟 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한번 감아서 처음 한길긴뜨기에 앞 걸어서 한길긴뜨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있는 팝콘 코에다가는 한길긴뜨기를 하나, 두 번 해주고, 또 한번 감아 긴뜨기를 마지막 한길 코에다가 두 번, 하나, 둘 하고 한번 감아서 마지막 한길 코에 앞 걸어서 한번 떠주고, 또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꽃잎 둘째 단을 떠왔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두 개도 떠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앞 걸어서 한번 그 다음 코에 한 길 두 개 그리고 마지막 한 길 코에 또 한 길 두 개 그리고 앞 걸어서 또 한 번 하고 사슬 여덟 개 이렇게 또 반복해서 두 세트 더 떠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꽃잎 둘째 단 다 떠오셨으면 처음 시작한 여기 보조사슬 두 개 제끼고 앞 걸었던 한 길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배뜨기로 연결하고 또 보조사슬 두 개 해주시고 한번 감아서 첫 번째 앞 걸었던 한 길 코에다가 또 앞 걸어서 떠주는데 반만 떠주신 상태에서 또 한 번 감아서 그 다음 한 길 코에다가 또 앞 걸어서 또 미완성으로 한 길을 떠서 라인 세 개를 한꺼번에 모았답니다. 그리고 한 번 감아서 그 다음 한 길 코에 또 앞 걸어서 이번에는 제대로 앞 걸어서 한 길 하나를 떠주시고 사슬을 하나, 둘, 세 개 올린 후에 라인 두 개 속에 바늘 넣고 지금 사슬 올라간 밑에 보면 여기 한 길 위에 있는 라인 있어요. 요 두 개에다가 바늘 딱 넣어서 실 걸어내서 빼뜨기 해주면 이것을 피코뜨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피코뜨기 해주시고 한번 감아서 또 그 다음 한 길 코를 앞 걸어서 한번 떠주고 또 한번 감아서 나머지 두 개는 미완성으로 떠서 모아 떠줍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 주시고 쭉 내려와서 첫째 단 요 공간과 한 길 사이 양쪽에 공간을 이용했었죠. 그러면 요 한 길 코가 이렇게 제껴보면 보여요. 이 한 길 코에다가 바늘을 딱 넣으시고 라인 두 개 밑으로도 딱 넣어서 누르고 실 걸어내서 꽉 조인 후에 짧은 뜨기. 그러니까 첫째 단 한 길 코에 넣어서 라인 두 개를 묶어준 거예요. 짧은 뜨기로. 그리고 또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 해서 지금 제가 한 방법은 제가 몽중화 꽃수세미에서 썼던 그 방법하고 비슷합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슬 네 개 올린 후에 한번 감아서 첫 번째 한 길에 앞 걸어서 반 뜨고 또 한번 감아서 두 번째 한 길에 앞 걸어서 반 뜬 후에 모아 뜨고 또 한번 감아서 그 다음 한 길에 앞 걸어서 한 길을 한번 떠주고 사슬 하나 둘, 세 개 해서 피코뜨기 해주고 또 한 번 감아서 그 다음 한 길 코에 앞 걸어서 한 번을 제대로 떠주고 또 한 번 감아서 지금 나머지 두 개의 한 길을 미완성으로 두 개를 떠서 모아 떠줍니다. 그리고 사슬 네 개, 셋, 넷, 한 후에 밑으로 내려와서 첫째 단 한 길 코에 넣고 라인 두 개 밑으로 딱 넣어서 그러니까 이 뒷면은 이렇게 제껴놓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앞면만 묶어주는 겁니다. 해서 실 걸어내서
실을 꽉 조이고, 짧은뜨기로 묶어줍니다. 또 사슬 4개 하고, 한번 감아서 첫 번째 한 길에 앞걸어서 반 뜨고, 두 번째 한 길에 또 앞걸어서 반 떠서 세 가닥 모아 뜨고, 또한번 감아 긴뜨기를 다음 한 길에 앞걸어서 제대로 떠준 후에 사슬 3개 해서 피코 뜨기 하고, 한번 감아서 그 다음 한 길에 앞걸어서 제대로 떠주고, 또한번 감아 긴뜨기 두 번을 미완성으로 떠서 모아 떠주고, 또 사슬 하나, 둘, 셋, 네개 해서 쭉 내려와서 첫째 단 한길코에 넣고, 라인 두개 밑으로 넣어서 뒷면은 이렇게 제껴놓고, 실 걸어낸 후에 실꽉 당기고 꽉 묶어준 후에 짧은뜨기 해주고, 또 사슬 4개 해서 또 꽃잎 첫 번째 한 길에 앞걸어서 미완성으로 하나, 또두 번째도 미완성으로 떠서 모아뜨고, 또세 번째는 앞걸어서 제대로 떠준 후에 사슬 3개 해서 피코뜨기 해주고, 다음 한 길에 앞걸어서 한번 제대로 떠주고, 나머지 두 개는 미완성으로 떠서 모아뜨고, 또 사슬 4개 해서 쭉 밑으로 내려와서 첫째 단 한길코에 넣고, 라인 두개 밑으로도 바늘 넣고, 뒷면을 이렇게 제껴놓고, 실 걸어내서 꽉 조여준 후에 짧은뜨기로 묶어주고, 또 사슬 4개 올리고,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의 꽃잎을 해왔습니다. 나머지 한장 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머지 꽃잎 한 장도 같은 방법으로 다 떠오셨으면, 짧은뜨기로 묶어준 후에 사슬 4개 해서 처음 시작한 여기 보조사슬 지나서 2개 모아뜨기 한 코에다가 넣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 세 번째 코가 모아뜨기 한 코예요. 여기다가 딱 넣고 빼뜨기로 연결하고, 한번더 빼뜨기로 매듭을 주시고 실을 잘라줍니다. 꽃잎은 이제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꼬리실은 바로 뒤로 이렇게 제껴가지고 그대로 제껴서 뒤쪽에서 매듭을 한번더 주시고, 이렇게 뒤로 제껴서 매듭 뒤에서 주고, 같은 칼라 안으로 숨겨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꽃잎의 모양은 꽃잎과 꽃잎 사이에 이렇게 벌리듯이 당겨서 딱 해준 후에 손을 꽃잎 뒤로 딱 넣고 이렇게 만져주시면, 팝콘을 이렇게 딱 만져주시면 됩니다. 그럼 볼륨이 이렇게 살아요. 꽃은 끝났고, 이제 이 초록색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색 계통, 그린색도 여러 톤이 있으니까 좋아하시는 컬러 가지고 오셔서 어디서 시작하냐면은 여기 피코뚝이, 꽃잎의 피코뚝이 바로 뒤에 보면 이렇게 라인이 있습니다. 라인 두개 정도 대충 잡아서 이 피코뚝이 바로 밑에 여기서 떠줄 거예요. 어떤 꽃잎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매듭을 잡으시고 살짝 여유 있게 사슬코를 한 후에 피코뚝이 밑에 뒤쪽 라인 두 개다가 바늘 이렇게 딱 넣고 실 꺼내서 두 가닥이죠. 그대로 짧은 뜨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슬을 하나, 두개 주시고, 한번 감아 긴뜨기 두 번을, 지금 마지막 세 번째에서 사슬 네 개, 짧은뜨기 묶어주고, 또 사슬 네개 올라갔죠? 이렇게 제껴보면, 여기 두 번째 단, 사슬 여덟 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양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요두 개가 고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쪽 고리에다가 넣고, 마지막 단이 아니고 두 번째 단에다가 넣고 해줄 거예요. 한번 감아서 긴뜨기를. 한번. 두 번. 그러니까 처음에 짧은뜨기로 시작해서 사슬 두개 주고 두 번째 단 고리에다가 한길두 개를 해주고 또 사슬을 하나를 줍니다. 그리고 또한번 감아 긴뜨기 두 번을 다음 고리에다가 해주겠습니다. 하나. 둘 하고 또 사슬 하나 둘 주시고 여기 꽃잎 피코뜨기 밑에 라인 두개 잡아서 짧은뜨기로 꽃잎과 연결 하고 또 사슬 두 개. 또한번 감아 긴뜨기 두 번을 둘째 단 사슬에다가 해주고 하나, 둘, 또 사슬 하나 하고 꽃잎을 이렇게 제끼면서 하시면 돼요. 나중에 모양은 꽃잎 모양 나중에 잡아주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제끼시면서 편안하게 떠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제끼고 두 번째 단 고리에다가 한 길 두 개. 하나, 둘, 하고 사슬 두 개, 또 피코뜨기 바로 밑에 라인 두개 잡아서 짧은뜨기로 연결하고 또 사슬 두 개, 하고 한길두 번, 하나, 둘, 또 사슬 하나, 또 다음 꼬리에 한 길, 두 개, 하나, 둘, 또 사슬 두개 하고 꽃잎 피코뜨기 밑에 라인 두개 잡아서 짧은뜨기로 연결.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꽃잎 두 개도 같은 방법으로 떠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떠오셨으면 처음 시작한 피코뜨기 밑에 짧은뜨기 코에다가 바늘 딱 넣고 빼뜨기로 연결하고 요 다음 사슬 두개 공간으로 가기 위해서 공간에 바늘 넣고 실 걸어서 바로 빼뜨기로
이동을 공간으로 했습니다 하고 보조사슬을 한 개 주시고 같은 공간에 짧은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주시고 지금 한 길 두 개하고 사슬 하나 하고 한 길 두 개를 했었죠. 그 사슬 하나 공간, 그러니까 한 길 두 개 다음 공간에다가 짧은뜨기 하고 또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또 한 길 두 개 다음 공간에다가 짧은뜨기 하고 사슬 다섯 개 하고 짧은뜨기 다음 공간에다가 짧은뜨기 또 사슬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또 한 길 두 개 다음 공간에다가 짧은뜨기. 그러니까 공간마다 짧은뜨기를 해주시는데 중간에 사슬이 다섯 개씩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사슬 다섯 개 하고 다음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또 사슬 다섯 개 하고 그 다음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다섯 개 그 다음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자 이런 식으로 각 공간마다 짧은뜨기 해주면서 중간에 사슬 다섯 개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끝까지 같은 방법으로 떠오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꽃은 나중에 예쁘게 만져줄 거니까 걱정 않으시고 제끼고 편하게 뜨시면 되실게요. 자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다 떠오셨으면 처음 시작한 이 보조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기억나시죠? 짧은뜨기 코에다가 빼뜨기로 연결하고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매듭을 꽉 주시고 실을 잘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은 뒤쪽으로 보낸 후에 밑에 단 한길긴뜨기 쪽으로 감춰주시면 되실게요. 내려왔으면 여기서 한 번 더 매듭을 주고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꽃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만져놓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초록색 부분 다음 단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꽃잎과 꽃잎 사이 한 길 두 개 또 두 개 있죠? 오른쪽 왼쪽 그럼 왼쪽에 있는 한 길 두 개 사이 공간으로 바늘 넣고 떠주도록 할 거예요. 이 사슬 라인 다섯 개도 합치면서 떠줄 겁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고 흰색 실로 매듭 한번 잡으신 후에 실 조절하시고 너무 빡빡하지 않게 살짝 여유 있게 조절하시고 한 번을 감아주세요. 요 감은 상태에서 한 길과 한 길 사이에 바늘 넣고 라인 다섯 개도 같이 합치면서 떠줄 거예요. 실 걸어내서. 자, 그러면 이렇게 됐죠? 한 번 감아줬어요. 그러면 라인이 하나, 둘, 세 개입니다. 한 길 긴뜨기를 뜨는 거예요. 자, 라인 두 개 해주고 나머지 라인 두 개 빼주는데 요 꼬리실을 딱 이렇게 얹어주세요. 얹어주고 지금 이게 여유있게 해서 라인 두 개를 또 빼줍니다. 그럼 한 길 긴뜨기를 사슬 기둥 없이 떠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잡아당기지 말고 이 꼬리실을 뒤로 딱 보낸 후에 다시 한번 감아서 같은 공간에 넣고 한길긴뜨기를 두 번째 하고 또세 번째 네 번째. 한길긴뜨기를 사슬기둥 없이 하나, 둘, 셋, 네 번을 해줬습니다. 라인까지 합치면서 떠줬어요. 그리고 또한번 가마길뜨기를 어디다 하냐면, 여기 짧은뜨기 코에다가 딱 넣고, 또 라인까지 같이 합치면서, 한 짧은뜨기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한번, 2번, 3번, 4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보면 한길 두 개가 나오죠? 사이에다가 넣고 위에 라인도 같이 합치면서 또 한길을 네개또 떠줘요. 하나, 둘, 셋, 넷 하고 그 다음 한길과 한길 사이에다가 넣고 위에 라인과 합치면서 또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한길 네 개씩을 한길 사이, 그리고 짧은뜨기 코, 그리고 또 한길 사이. 한길 사이 짧은뜨기 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라인과 합쳐주면서 떠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또그 다음 한길두개 나오면 그 사이에다가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한길 두개 나오죠? 또그 사이. 한길 사이에다가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또 짧은뜨기 나오죠? 그럼 짧은뜨기 코에 한 길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자,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끝까지 떠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한 길, 네 개씩 반복해서 다 떠오시면 총 15세트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처음 시작했던 한길긴뜨기 코에다가 바늘 넣고 빼뜨기로 연결하고 여기서 바로 다음 단 넘어갈 거예요. 이 상태에서 같은 공간으로 바늘 넣어서 실 꺼내면 두 가닥이죠. 바로 짧은뜨기를 해서 다음 단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널리 뒷면 잘 펴주시고 합쳐주도록 할 거예요. 이 공간이 총 15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했던 15세트하고 숫자가 맞아요. 이렇게 잘 피시면 만나는 공간이 있어요. 만나는 공간과 합치면서 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짧은뜨기 해줬죠? 그러면 한번 감아서
한길네 개를 떴어요. 전단에서. 그러면 두개 다음 공간에다가 바늘 딱 넣고 뒤에 잘 펴준 후에 만나는 공간에다가 바늘 딱 넣어서 합치면서 한 길긴뜨기를 다섯 개를 해주겠습니다. 같은 공간에 하나, 합치면서 떠졌죠?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뒤에 공간과 앞에 한 길, 두 개와 두개 사이 중간 공간에 한 길, 다섯 개를 떠줬습니다. 그리고 짧은 뜨기를 해주는데, 이번에는 앞에 단에다가만 한 길, 네개 사이 공간에 넣고 짧은 뜨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 길, 다섯 개할 때만 합치면서 뜨고, 짧은 뜨기는 앞에 단만 떠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번 가마긴뜨기 다섯 번을 한 길, 네개 사이 중간 공간 두 개와 두개 사이에 놓고 뒷면 다음 번 공간과 합치면서 다섯 개 하나 둘셋넷 다섯 하고 짧은 뜨기는 앞면만 한번 해주고 또한번 가마긴뜨기 다섯 번은 뒷면과 합치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짧은 뜨기는 앞면에만 한 번. 그리고 또한번 가마긴뜨기 다섯 번은 앞면과 뒷면을 합치면서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합치면서, 그리고 짧은 뜨기는 앞면에만 한번, 다음 공간, 한 길, 네 개, 가운데, 중간, 뒷면, 고리 합치면서, 한 길, 다섯. 하나, 둘, 셋, 넷, 짧은 뜨기는 앞면에만 한 번. 자, 이런 식으로 앞 뒷면을 합쳐주면서 같은 방법으로 끝까지 떠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같은 방법으로 한 길 다섯 개는 뒷면과 합치면서 그리고 짧은 뜨기 한 개는 앞면에만 해주면서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다 떠오셨습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한 짧은 뜨기 코에 빼뜨기로 연결하시고 고리 만드실 분은 여기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리의 길이는 원하시는 만큼 해주시면 되실게요. 저는 사슬 14개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 해서 같은 코에 빼뜨기로 연결하고 한번더 빼뜨기로 매듭 주시고 실을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 꼬리실은 이렇게 뒤로 보시면 이쪽 부분 라인에다가 바늘을 넣고 매듭을 한번 꽉
주시고 뒤에서 오른쪽 말고 왼쪽으로 숨겨주도록 할게요. 오른쪽 부분은 처음 시작할 때 꼬리실을 감추면서 떠서 감출 때 부딪히게 되니까 이쪽에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듭을 한번 줬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잘라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렇게 뒷면을 거미줄처럼 성글게 떠서 실용성 있게 거품 잘 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앞면은 티코스터로도 쓸수 있는 그런 디자인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뜨면서 망가진 꽃은 이렇게 뒤에서 꽃잎 안으로 구멍이니까 손이 쏙쏙 들어가요. 놓고 팝콘 딱 볼륨 살리면서 이렇게 꽃을 이렇게 만져주시면 꽃이 예쁘게 살아납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다 만져주셨으면 다음 파트 2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뒷면 뜨지 말고 앞면만 이렇게 꽃을 떠서 마지막 단 하기 전 직전 한 길, 네 개, 단까지 떠오시면 다음 시간에 바로 호빵 뜨기 연결 가능합니다. 그러면 호빵 뜨기 원하시는 분, 이렇게 준비해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호빵 뜨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